I'm a little bit lost now, but somehow I don't want to be anywhere else with anyone else. And you've been getting on my very last nerve, but love hurts. 처음 보여드릴 제품은 라운드넥의 반소매 티셔츠입니다. 팔 부분이 시스루 타입의 벌룬 스타일로 되어 있어요. 가격은 29,000원으로 아주 저렴한 티셔츠예요. 일단 제가 입고 온 청바지 제품과 입어보았어요. 벌룬 포인트가 있어서 하의는 무난하게 매치해서 입어도 좋아요. 팔 부분은 시스루는 전체 다 시스루는 아니고 앞쪽만 시스루 형태예요. 몸에 딱 핏되는 사이즈도 아니고 오버사이즈도 아닌 적당히 여유있는 기본 반팔티예요.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서 지금 입기 딱 좋은 벌룬 포인트 반팔 티셔츠입니다. 이 제품은 85% 이상의 오가닉 코튼을 사용한 제품이라고 하네요. 다음 제품은 슬립 형태의 블랙 원피스예요. 가격은 49,000원이에요. 가느다란 이중 어깨끈이 달린 V넥 원피스고요. 옆면 하단에는 트임이 있습니다. 처음 입어본 시스루 벌룬 티셔츠랑 함께 매치를 해봤어요. 기본 슬립 드레스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착용할 수 있어요. 일자로 떨어지는 라인이 날씬하게 보이는 효과도 줍니다. 캐미솔의 존재감을 확 드러내듯 가슴 부분에 절개가 들어가 있어 여성스러움을 강조했어요. 어깨끈은 길이 조절이 가능해서 짧게 매거나 길게 매서 착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제품은 라운드넥 미디 원피스입니다. 가격은 79,000원으로 조금 가격대가 있는 편이에요. 여름에는 아무래도 에스닉한 자수 형태의 원피스를 많이 찾게 되는데 에스닉한 분위기와 함께 편하게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입어봤습니다. 무엇보다 밑단이 프릴 마감이라 통풍도 잘 되고 굉장히 편안한 제품이에요. 팔 부분은 소매 끝을 밴딩 처리한 벌룬 형태의 반팔이고요. 원피스 중앙 부분은 버튼으로 여며 입을 수 있어서 더욱더 편리해요. 신발은 에스닉한 느낌의 샌들 같은, 예를 들면 발목을 감싸는 끈 달린 샌들이나 쪼리 형태의 간단한 신발을 신어줘도 정말 이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드는 원피스인데 가격이 다소 높은 편이라 세일 기간을 노려볼까 해요. 다음 제품은 보라색 컬러의 새틴 스커트예요. 다음 제품은 체크 크롭탑이에요. 소매 부분이나 가슴 부분이 링클 형태로 되어 있고 가격은 39,000원입니다. 두 제품이 컬러가 너무 잘 맞아서 같이 착용해봤어요. 세트로 입어도 좋을 것 같고 크롭 상의는 너무 짧지 않은 적당한 사이즈라 좋았어요. 화이트 바지랑 입어도 좋을 것 같은 크롭탑이에요. 앞부분 소매 다 링클로 되어 있고요. 이 탑도 라운드로 되어 있지만 넥 부분이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어깨를 내려 오프 숄더로 착용해도 되는 제품이에요. 어깨 라인을 드러냈을 때 더 여성스럽게 착용 가능한 제품입니다. 치마는 신축성 좋은 밴딩 형태로 되어 있고 큰 플레어 주름 없이도 자연스럽게 플레어지는 형태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스커트예요. 새틴이라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스커트입니다. 사이즈는 피팅룸에서 착용했을 때 S를 착용했는데 생각보다 큰 것 같아서 X스몰로 변경을 해서 입었어요. 이런 새틴 스커트는 속옷 입을 때도 주의를 해야 되는데 팬티 라인이 보이지 않는 햄라인 팬티를 착용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처음 입어본 반팔티랑도 같이 착용을 해봤어요. 연한 보랏빛 컬러라 화이트랑도 당연히 잘 어울려요. 체크 크롭탑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시스루 벌룬티랑 같이 매치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난하게 여성스러움을 낼 수 있는 코디인 것 같아요. 다음은 제가 입고 온 박시한 긴팔 상의랑도 착용을 해봤어요. 이렇게 넉넉하게 입는 게 더 제 스타일입니다. 원하는 스타일에 따라 상의를 매치해서 입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자연스럽게 플레어지는 게 너무 마음에 들고 굉장히 시원해서 여름까지 착용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위에 블랙 자켓까지 입어주면 더 멋스럽게 연출할 수 있어요. 이 코디 컷은 전 영상 던스트 자켓 코디에서 먼저 보셨을 텐데 궁금하신 분들은 위 영상 링크 걸어 놓을 테니 참고해주세요. 영상 촬영한 지 한 달이 지나서 저는 정가에 구입을 했는데 최근 자라 깜짝 세일에 이 제품도 같이 껴있더라고요. 아직 택 제거도 안 한 상태로 장롱에 그대로 있는데 가격이 인하가 되니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교환 환불 기간도 지났고 이미 다 품절 상태라 그냥 입어야 하지만 남아있는 컬러가 있으니 일단 핏은 참고만 해주세요. 마지막 제품은 플라워 패턴의 주름 밴딩 스커트입니다. 가격은 59,000원이에요. 이 제품도 던스트 자켓 코디 영상에서 보셨을 텐데 자라에서 구매한 스커트입니다. 허리는 신축성 있는 밴딩 형태로 되어 있고 주름이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들어가서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제가 입고 온 박시한 긴팔 티랑 착용해도 너무 이쁘고요. 같이 신고 온 누드톤의 베이지 플랫 슈즈랑도 잘 어울려요. 이 제품은 전체적으로 주름이 들어가 보관할 때도 굉장히 편한 제품이에요. 스카프처럼 돌돌 말아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던스트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블랙 자켓이랑 매치했을 때 아주 잘 어울립니다. 하지만 요즘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서 낮에는 더울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도 끝이 났는데요.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바이바이.